지식부터 상식까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그린본드 시장 현황과 그리고 향후 전망이란 주제로 KB경영연구소 이정진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KB경영연구소에서 중국연구 담당하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속눈썹이 너무 예뻐요. 이게 타고난 건가요? 네. 역시 모든 건 유전으로부터 네, 시작된다. 집안 내력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린본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일단은 그린본드라고 하니까는 그게 생각이 나요. 미세먼지. 네. 그렇죠. 최근에 좀 한창 미세먼지가 없다가 최근에 확실히 또 미세먼지가 딱 며칠 심한 걸 보니까 체감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그동안 우리는 미세먼지가 심한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하루빨리 이런 환경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린본드, 녹색 채권이죠? 네. 그렇죠. 정확한 개념이 좀 어떤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린본드를 녹색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뭐 이런 그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 채권과는 뭐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데 자금 용도가 이제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 거기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중국의 그린본드 지원 프로젝트 목록에서는 이제 그린본드를 규정 요건을 갖춘 녹색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 경제 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규에 따라 발행하고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유가 증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뭔가 친환경 사업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될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린본드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을 위해서 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중국이 이제 그 2015년 그리고 2019년, 2021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그린본드를 발행하여서 이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 활용 분야를 규정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규정한 그린본드 활용 분야는 그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산업, 그리고 생산 환경 청정 산업, 그리고 청정 에너지 산업, 그리고 생태 환경 농업, 인프라 설비 친환경 업그레이드, 그리고 친환경 서비스 등 여섯 개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항목별로는 중분류, 초분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석탄 발전 대비 이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이런 그 고효율 석탄 발전 이런 사업은 네. 친환경 사업으로 이제 간주가 되어서 네. 그린본드 발행이 가능했는데 네. 2021년 이후에는 이제 화석연료 사용이 국제적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린본드 지원 프로젝트 목록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중국 그린본드 발행 시장에 좀 어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동향 그리고 좀 특징 같은 게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국제기후채권기구 그러니까 CBI의 그 통계에 의하면은 중국 그린본드 시장은 2016년 이후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누적 발행액이 1,296억 달러로 이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린본드 연간 신규 발행액은 그 발행 원년인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계속 2천억 위안, 그러니까 약 34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행되는 그린본드는 은행이나 그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기 유형별로는 이제 1년에서 5년 이 만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AAA 신용등급 그린본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리고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연구원님. 이 중국이 환경보호 강화 차원 한다고 이제 석탄 생산을 줄이니까 또 한국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요소수, 이렇게 대란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서 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최근 중국 정부는 2060년까지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 공식화하고요.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그 시진핑 중국 주석이 탄소 중립을 2060년까지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중국이 향후 5개년 동안 이제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를 제시한 어떤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환경 분야 중점 프로젝트를 이제 비중 있게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 친환경 경제와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시장이 그린 산업 시장이 더 커져야 될 것 같다는 일단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 정부는 좀 이런 그린 본드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무슨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로 그 상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그 그린 본드 발행과 거래 제도를 이제 완비하고 이제 이런 그 정책적인 노력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에 그 생태문명 체계 개혁에 관한 총체적 방안이라는 문건을 발표하고 나서 그 은행과 기업의 그린본드 발행에 대한 연구와 그 친환경 신탁자산 유동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는 중국인민은행을 비롯한 7개 정부부처가 그 녹색금융시스템 구성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서 그린본드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그리고 발행지침, 외부평가, 정부공개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린본드 지원 프로젝트 목록을 공표하고 그리고 동년 6월에는 중국인민은행이 이제 저탄소 녹색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상업은행의 녹색 금융 업무를 장려하겠다 라는 이제 취지하에 상업은행 녹색 금융 업무 현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겠다고 공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엄청 더 구체화시킨다라는 조금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 이거 진짜 궁금해요. 앞으로 이제 모두가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린 쪽으로 이제 추세나 트렌드가 앞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이 중국의 그린본드 시장 이 향후 성장 가능성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중국은 지금 현재 세계 최대 그 탄소 배출 국가로 네. 2019년 말 데이터에 따르면은 네. 세계 탄소 배출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8%.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이제 그 목표를 천명한 이상 네. 향후에도 녹색 금융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중국 정부 목표인 2060년까지 2060년. 네. 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은 21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5,400억 위안 그리고 2031년 이후에는 매년 약 1조 3천억 위안의 그런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런 워드도 나오더라고요. 그린워싱? 네.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ESG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혜택 같은 거를 다 나라에서 받고 뭔가 진행을 하면서도 네. 사실 그거를 엉뚱한 데 네, 맞아요. 잘못된 데 쓰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문제점이나 한계점이 있다면 좀 그것도 짚어주세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표준과 비교해서도 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본드의 정의라든가 제3자 공증, 뭐 조달 자금 용도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표준과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 중국에서 발행된 그린본드 중에서 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그런 채권 비중이 약 55에서 7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한계를 본다면 네. 어떤 까다로운 발행 요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일반 채권보다 이제 발행 비용이 좀 높고 그리고 정부 주도로 이 어떤 발행을 독려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그 톱다운 방식에 의한 그런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회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그린워싱에 대한 논란도 중국에서도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시장 발전을 그렇죠 저해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중국 그린본드 시장에 대해서 좀 연구원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 세계 모두 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더더욱 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중국 그린본드 시장이 또 중국 환경보호에 큰 기여를 해서 더 이상 또 이제 미세먼지 이런 얘기는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뉴스 같은 데서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오늘 저랑 처음 같이 하셨죠, 그렇죠? 네. 소감 한마디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촬영 분위기가요. 밝고 좋네요. 밝고 좋으신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오늘 함께해서. 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원님과 중국 그린본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